자, 이번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에 우리가 노드를 제일 끝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할 메소드의 이름은 addLast예요. 즉, last, 제일 뒤에다가 추가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링크드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변수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죠? head 그리고 tail. head는 뭐예요? 링크드 리스트에서 자, 이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노드가 head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가 tail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추가한 데이터가 이 링크드 리스트의 제일 끝에 추가가 돼야 된다. 제일 끝에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노드부터 하나씩 next를 통해서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찾아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테일을 통해서 제일 끝에 있는 노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얘를 이용할까요?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탐색해서 가장 끝에 있는 노드를 찾는 것과 테일이라는 변수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테일은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가장 끝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도록 유지하는 것 사이에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죠.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하나씩 탐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테일의 값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현의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을 유지했을 때 효용이 크다면 예, 이 테일이라는 변수를 유지해서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때마다 테일의 값을 갱신해주면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끝에다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이 테일의 값을 우리는 이미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에 next로 우리가 새로 생성한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면 새로 생성한 이 노드가 링크드 리스트의 제일 끝에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아주 빠르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적인 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insert tail을 통해서 4라고 하는 값을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4라고 하는 다시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4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코드 레벨에서 살펴보면 우선은 numbers의 add last, 자, 코드를 좀 바꿨어요. 자, add last를 해서 4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add last에 의해서 numbers라고 하는 linked list에 4라는 값이 가장 끝에 추가가 되겠죠. 근데 아직 add last를 구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코드를 구현하도록 하죠. 자, 볼까요? 우선 입력값으로 제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4라는 값을 인자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dLast의 input 값은 현재 4인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은 이 구문인데요. 이 구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의 값으로 4를 설정한 후에 temp라고 하는 변수가 새로 생성한 그 노드 객체를 가리키도록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노드 객체가
새로 추가된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뭔가요? 기존에 가장 끝에 있었던 노드 객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테일입니다. 테일은 가장 끝에 있는 객체를 가리키니까요. 자, 그래서 테일이라고 하는 저 노드 객체의 next 필드의 값으로 새로 생성한 temp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4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진 이 노드는 이 링크드 리스트의 일원이 됐죠. 그러면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 가장 끝에 있는 노드는 이제는 4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 4가 테일이 저 4를 이제 가리키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때 사용되는 코드가 바로 이거예요. 테일은 가장 끝에 있는 노드는 새로 생성한 노드이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값을 1을 증가시켜요. 이 사이즈 값은 이 링크드 리스트에 몇 개의 엘리먼트가 존재하는가 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저 변수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추가한 이 노드가 여러분이 추가하려고 하는 이 링크드 리스트가 사이즈의 값이 0이다. 즉 어떠한 엘리먼트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ddFirst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정의해놓은 저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살펴봐도 되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기존에 엘리먼트가 하나도 없었다면 테일이라고 하는 값은 아마도 널이었을 겁니다. 널. 자, 그 널, 존재하지 않는 것의 next 값을 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예, 내부적으로 테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 addFirst라는 이 메소드를 조건분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addLast, 즉 가장 끝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는 메소드의 사용법을, 구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